무조건 많이 올라서 최고, 많이 떨어져서 최악, 뭐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구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종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정한다는 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죠? 네, 런앤런은 모든 코너에 네, 공부와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배우고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맛부터 볼게요. 이번 주 로봇주를 네,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로봇주. 그러니까 로봇주가 또 주초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주 후반에 또 차익 매물 나왔다가 어지러운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뽑은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사실은 제가 로봇주가 이렇게까지 또 급등을 할지는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요즘은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한 장이기 때문에 로봇주로 굉장히 강한 수급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로봇주의 투심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CES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좀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의 TF, 태스크포스를 격상을 했죠. 그만큼 로봇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확실히 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대죠?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다른 여러 선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저성장이에요. 중국도 예전처럼 뭐 연평균 7%, 8% 이런 성장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저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각국이 찾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뭔가, 무언가,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게 신규 성장주로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역시도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의 로봇 사업 시너지가 기대돼요. 이게 이제 로봇스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시너지가 기대되냐? LG전자가 로봇스타의 최대 주주니까요. 자, LG전자는 지금 그룹 전사적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스타는 이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로봇 관련주예요. 당장 이제 지능형 로봇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약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육성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누구? LG전자입니다. 당연히 양사의 시너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LG가 그룹적으로 로봇 투자를 많이 했을 때 로봇스타가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로봇스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로봇은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5G로 가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AI,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 중에 로봇이 안 들어가는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인프라는 5G가 깔아줘야 되고 그 5G에 깔린 인프라 위에서 직접적인 하드웨어 역할하는 것은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만 보면 매우 풍부하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 로봇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로봇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로봇을 뭘로 조정하게 될까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로봇을 조정하는 뭔가 리모컨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괜히 리모컨만 많아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스마트폰과 로봇을 유기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또 투자에 관한 힌트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무언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또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이제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 로봇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과 로봇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로봇주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우려 요인이라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상장된 로봇주 중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로봇 관련주로 엮인 종목 중에 실적이 잘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뭐 흑자가 나오다가 적자로 전환이 됐든, 흑자가 나와도 흑자폭이 적든, 아니면 계속 적자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성장성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제약주도 적자여도 막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자 기업을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초에는 강했던 로보스타를 비롯한 로봇주가 주 후반에는 좀 꺾였고 다음 주에 재반등을 시도할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로봇주를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투자 관점에서 당장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야 다시 한번 신규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급하게 로봇주를 따라잡아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